후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못지않게 폭풍 성장 중인 베이비가 있었으니. 에이, 어떡해. 바로 지난 5월 축복 속에 태어난 아기 기린 마루다 마루. 얘가 마루. 아니 언제 이렇게 키가 컸대? 몰라볼 뻔했다. 야 많이 컸죠? 마루가 지난 5월 29일에 태어났고요. 수컷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키보다 훨씬 크게 태어났어요. 1m90으로 태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키가 2m5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1cm씩 성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출산 당시 마루의 두 다리가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어미 하누리가 산통이 길어지는 위험에 처했었는데 다행히도 마루는 세상 밖으로 무사히 나왔고 이후 하누리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다고. 아 진짜 귀엽다. 이젠 키가 2m50cm나 될 만큼 폭풍 성장한 건 물론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야외 방사장에 나왔다 하면 긴 다리로 이렇게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보는 사람까지 못해지는데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어유 잘 뛰네. 주변을 해피바이러스로 물들이는 매력 덩어리 마루. 누굴 닮아 이렇게 사랑스럽나 했더니 아 엄마 하누리를 닮은 건가. 아들 마루 곁에 다가가 다정하게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게 아유 세상 다정한 엄마의 모습인데 하누리가 여전히 마루를 잘 챙기나 봐요. 아, 잘못 보셨습니다. 뭘 잘못 봐요? 엄마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처럼 돌보던데? 지금 마루를 돌보고 있는 기린은 엄마 하누리가 아니고요. 이모 장솔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잘못 봤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어머, 아까부터 마루 옆에 꼭 붙어 살갑게 마루를 보살피고 있는 녀석이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 하누린 식사 중인데. 아 엄마 식사 중이야. 하누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애기 잘 있죠? 잘 있네. 기린들 같은 경우는 야생 상태에서는 이제 공동 육아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많은 암컷들이 함께 이제 아기를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기린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뿐만 아니라 암컷들이 함께 새끼들을 돌보기에 이모 장소리 역시 마루의 육아를 거들고 있는 중이라고.